할렐루야. 아멘. 렘넌트 나이트입니다. It is remnant night. 전도자의 고백이 있는 237 5천종족을 향한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중요한 응답의 밤입니다. It's a very important time schedule to see these important answers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우리가 누굽니까? Now who are we?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God has called us as the ones with the eternal inheritance, eternal masterpiece, and an eternal legacy. 우리 렘넌 나잇을 시작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as we start our remnant night, let's just momentarily stand before God and pray.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Help me to remember your words and may those words be fulfilled in me. 렘넌트 대회는 4박 5일에 끝이 나지만 렘넌트 운동은 영원합니다. Although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will end in about 5 days, the Remnant Movement will last forever. 영원한 참된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It's a new guidepost, a new time schedule for the working and the rising of the Remnant Movement.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So holding on to word, let's really pray to God for this. 새로 생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 나이스로 또 전도자의 고백을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수가 되고 성취되시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나타내고 싶어요. 자이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소서. 성삼위 하나님 주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With joy, let's praise God. 하나님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 렘넌트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as evangelists and the remnants to save this age met with disasters. 함께 고백합시다. 시대를 살리 시대를 살리 주님의 소원 렘넌트 생명의 고민을 가진 당신은 전도자 사망과 밝힌 안개여 REMNANT 에이티 렛츠고 도자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237 5천 중 중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Let's praise God who has called us as evangelists, as a remnant, and the one to save the 237 nations of the 5,000 tribes. 박수! Let's put our hands together.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Let's confess together. 호산나! 호산나! 주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 사랑의 주 그리스도 노래해 할렐루야 노래해 기쁨으로 노래 기뻐합시다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높이네 십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높이네 십자가 이루신 우리 예수 호산나 찬양해 주 예수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 주 예수 언약을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 사랑의 주 그리스도 노래해 할렐루야 노래해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사랑해 호산나 높이네 십자가 이루신 우리 예수 호산나 Give me a shout.
영원한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as the eternal partisans.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라는 이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Let's confess it to God who will fulfill His covenant.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하고 교회와 신문과 세상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막내라 세상이 영원한 막내 가는 모든 곳을 상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막내 그곳을 상인해 세상 영원한 밤에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밤에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밤에 세상 살릴 복음의 밤에 내가 바로 주님의 밤에 제약만을 영원한 밤에 말씀은 영원 세상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신을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주님의 망대 제 악마를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문과 세상영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주님의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들입니다. We are the evangelists who are happy only with Jesus Christ.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With joy, let's praise 나는, God. I am.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파고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처음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문제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자리를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앞으로 많은 우리 전도자분들이 나오시는데 뒤에 분 시각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좀 자리에 앉으시고 좀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좀 앉으세요. Because of precaution for safety, if there's no space next to you, take a seat. If not, go back to your seats.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번 그루터기에 수록돼 있는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작품입니다. This is a masterpiece that came within the Evangelism movement that's actually inside of a remnant album.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찬양을 우리 싱어 팀들이 유닛으로 준비해서 함께 신앙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Our praise team will give their confession of faith singing a song called In Christ Jesus. 이번 대회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임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가사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May it be a time that you can meditate and really think about the messages, the answer, the eternal answer, eternal legacy, inheritance, and masterpiece.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At this time, let's bless the remnants and praise together. 하나님이 영도 동삼동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복음을 시작하여 지금 2, 3, 7, 5천 종족으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Right now we see the fulfillment of the gospel movement that started in Dongsamdong, Yeongdo, and that's going all throughout the 237 nations at this time. 저도 그때 8살이었는데 그 복음 속에서 자라나서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렘넌트들을 또 2, 3, 7, 5천 종족에 있는 렘넌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죠. And I was eight years old at the time, and I grew up, and now we see that I'm a pastor, and more remnants are rising. So far as the 237 nations, the 5,000 tribes. 품 안에 있는 또 옆에 있는 그리고 또 열 개의 또 솔로몬 제도의 나라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축복함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Let's really praise God, blessing the remnants next to us, especially the remnants from overseas in Oceania and all the 10 Solomon Island countries and nations. 손을 들고 우리 렘넌트를 축복했습니다. So let's lift up our arms and really, really praise with them and bless them.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오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빛
5천 종족을 살리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Let's praise our eternal God who has given us the answer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영원하신 여호와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Let's 원합니다. Let's give the greatest praise and glory to our God.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One more time, enjoy.
기쁨이 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 아픈 곳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눈물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실망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주님 앞에 우리 곳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Let's give the glory of applause to our triune God. 27차 렘넌트 운동까지 왔는데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실천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다. 24기도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킬 때에 그때에 해답이 나오고 그때에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이가 확실한 답이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이다. 그리고 기도운동이라 그럴 때에 뭐 전도운동을 따로 생각하는데 바로 기도운동이 전도운동이고 전도운동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렇게 연결하면 렘넌트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렘슨동 제2차 2024 세계 렘슨 대회 말씀 흐름 속 5천 종족까지 갈 준비 되셨습니까? 5천 종족까지 갈 준비 되셨습니까? 237을 넘어 5천 종족으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사실은 제가 이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이 복음에 완전히 답을 얻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할까? 어른부터가 아니고 렘넌트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자,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천 종족에 렘넌트를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저들이 만약에 이제 살아나면 저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살리고 또 시대 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이 복음운동이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시대 살릴 운동이다. 렘넌트들이 이 시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아니고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또 내 학업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야 돼요. 사건 문제 다 넘어서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쓰임 받겠다는 그런 언약 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꼭 제가 부탁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사모들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강판 메시지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증거하는 전도, 여러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5천 종족 2, 3천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꼭 언약 잡고 24, 25 영원 기도하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 신과 초월 기도, 이 237의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 777 누리가 염려 393기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미래의 소망이요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우리 다락방 운동의 기업이요, 렘넌트 운동은 우리 다락방 운동의 작품이요, 렘넌트 운동은 우리 다락방 운동의 유산이다.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오신 모든 우리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제27차 세계 렘넌트에 오신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들은 주의를 환영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답이고 미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렘넌트 운동을 20년 이상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지껏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이제 영원한 기업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작품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영원한 작품이 나왔으면 이 영원한 작품을 내가 유산으로 받고 유산으로 전해야 되는데 영원한 유산은 도전할 때만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렘넌트 때 그냥 렘넌트 대회로 끝나지 말고 확실한 언약과 미션을 잡고 2030, 2080 시대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렘넌트 운동 쇼 시작하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렘넌트 여러분 일어납시다.
서미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Let's give another glory of applause to our Father God. 특히 헤븐이 드론 이터널리에서 가슴 울컥한 게 느껴졌어요. You know, my heart really moved at the part where it said thronely, heavenly, and eternally. 오늘 이제 앞에서 그 노래를 하셨던 무대를 찢었던 분은 라코로 활동하고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The person who just sang right now and just kind of blew up the stage, he was actually a rocker, but now he is a pastor. 아마 세계에서 가죽 바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목사님이 아닐까? He is probably the only pastor in this world where leather pants look great on him. 그래서 제가 아까 리허설 보면서 저도 가죽 바지 입고 싶다고 했더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많은 것을 입고 있는데 뭘 더 입으려고 하냐고. And I said to a pastor next to me, I want to wear a leather pants like that. And he said, you're already wearing a lot. 아까 봤던 많은 여성분들의 찬양 고백은 여성분들이 아니라 세계 사모님들이 하나 돼서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멋진 무대였습니다. Also, we had a choir with beautiful women, but they're not just ladies. They're actually pastors' wives throughout this world and nation. 이번 렘넌트 대회 진행과 모든 무대는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고 지역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들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입니다. All the performances that are done at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they're actually eternal masterpieces by evangelists, church officers, remnants who came together in faith and also voluntarily. 다들 너무 행복하시죠? Are you all happy? 네. 이 다음 또 무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Now I want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ance. 다락방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망대들을 세워왔습니다. God has raised up the bartizans inside of His perfect time schedule and the journey of the evangelism movement. 그리고 이번 대회도 망대들의 특강과 또 렘넌트들과 인턴십하면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And we also enjoyed blessings and meetings as they shared these special lectures inside of their specializations. 지금 이 무대는 그 망대들이 뮤지컬에 도전합니다. Now, this next stage, the bartizans are actually going to play a musical. 근데 전문인들이 아니에요. But of course, they're not specialists. They're not professionals in this field. 긴장되겠죠. And I'm sure they're going to be very shy and nervous.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든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I'm going to ask you this, and then you decide for yourself. 우리 망대들이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Our bartizans prepared for this musical. 네. 우리 많은 전도자들의 응원에 긴장도 풀릴 거예요. And I'm sure that all these evangelists, they're really nervous at this time. 귀한 전문인들과 망대들이 하나 되어 만든 망대 뮤지컬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et's welcome this bartizan musical made by the bartizans. 어느 렘넌트의 이야기이다. 한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중직자로 자라난 렘넌트에게 질문을 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여정을 거치며 지금의 시간표까지 온 것입니까? 중직자로 자라난 렘넌트는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요. 착각했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나 우린 무엇을 믿고
가진 엘리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엘리트가 될 것이라 했으니 전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엘리트라는 것을. 세상에 나서, 세상을 위해, 그들이 그곳에 있으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했기에 노력했습니다. 외국에서 꽤나 알아주는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둠에 밝은 저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운명에 갇혀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이 깃들게 하소서. 그때는 내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쫓던 꿈이란 것을. 흔들리는 건 나인데 어째서 바람을 탓하고 있을까.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위기와 갈등, 환경과 문제 속에 드러나는 내 안의 믿음, 그제야 질문을 한다. 후원이 끊겨 유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질병. 무엇을 믿는지야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 시대를 살릴 엘리트가 될 것을. 나는 무엇이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고 이 세상에 바꿀 권세를 주며 승리를 얻어 보냈다고. 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려고 나를 불렀나요? 세상은 나를 보며 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집안은 망하고 가족은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나를 세상은 비웃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곧 저주로 바뀌었고 나 자신에게 지독한 자괴감을 가져왔습니다. 악에 바쳐 소리를 지르는 그때 얼마나 지났을까. 힘이 빠져 멍하니 누워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걸까. 처음부터 하나만 약속한 당신 언제나 그렇게 바람은 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만 약속한 당신
가진 자가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엘리트였구나.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싫었다. 나를 둘러싼 배경과 환경 속에 난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쫓아갔다. 언제나 그렇게 바람은 불어온다. 흔들리는 건 나인데 어째서 바람을 탓하고 있을까. 위기와 갈등, 환경과 문제 속에 드러나는 내 안의 믿음. 그제야 질문을 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린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중직자가 된 렘넌트는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했다. 하나님께선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어떤 상처도 원망도 불평도 없던 가장 완전한 존재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질문을 한 저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문제, 위기와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 불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말씀을 오해하게 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문제, 위기와 갈등, 그리고 환경을 통해 하나만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사탄이 살아있고 지금도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구나.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반드시 선악과를 먹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위해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같은 상태에 있던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그것은 사랑. 도저히 깊이를 알 수 없는 한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임한 것이 은혜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내게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심을 고백했습니다.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잡게 하셨고 그 언약의 흐름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제가 잡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흐름 속에 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고 망대로 서 있을 그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던져내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빠진 후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countries can still change the course of this pandemic.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전도운동 지속 못한다면 가치 없는 겁니다. 사역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학교 뭐 근무하는 자체가 전도 현장이지만 그래도 제자 키우는 사역 좀 해. 우리가 한 나라만큼 이 랩런트들이 묵상 운동을 어떻게 하고? 누나 소나 봐라. 심지어
여러분 지금 가슴에 붙인 글자를 아시죠? That you know about those words that you have across your chest. 난 여러분을 딱 볼 때 Remnant 98 딱 붙이는 거 봤습니다. And when I looked at you and I see that Remnant 98. 98년도 지금 그루터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That we have, you have raised up the Remnant movement in 1998. 그루터기 렘넌트는 절대로 베이지 않을 거다 남을 것이다 이게 거룩한 신이라 사단은 여러분 보고 무너지라 할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너는 남은 자야 너는 거룩한 씨야 세계를 살려내라 성경과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한 가지 내 렘넌트 운동을 했다 그 말. 그리스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만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지역을 책임질 렘넌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 나라를 책임질 렘넌트를 이제는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 우리 다락방 운동을 움직여 나갈 지도자 헤드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렘넌트 중에 시작을 해야 돼. 렘넌트 운동을 아는 자가 제대로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 렘넌트 운동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전도 운동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복음 운동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여기는 지금 15,00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82명 참석했습니다. 사모아에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솔로몬제도 16명 참석했습니다. 통가에서 렘드 3명 참석했습니다. 투발루에서 2명 참석했습니다. 파누아 뉴기니에서 1명이 참석했습니다. 팔라워에서 5명이나 참석했어요. 피지에서 2명, 호주에서 25명.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가야 되겠죠. 동남아에 있는 많은 섬으로 가야 되겠죠. 이 오세아니아가 시작입니다. How should we get all the students to Korea? That would be impossible. How could we afford to cater for all the passports, especially on our side? Then I think about the word of God.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 believe it is the fulfillment of God's heavenly mandate in my life. I believe it is God's calling and mission for me to attend the WRC. The most urgent preparation that our school needs is to teach the children God's word, especially the seven journeys, the seven baptisms, and the seven guideposts, so that we raise a God-fearing generation. Please continue to pray for Solomon Islands. Thank you very much. Kamsahamnida. The specific word that I've held on to is when the word of God is implanted in us as a chip, us remnants will become more effective by spreading the word. So I'll challenge myself making a schedule throughout the day and night for prayer sessions, and making sure that every hour that I spend is purposeful. Yeah. I want to challenge myself with 24 hours prayer by talking to Jesus when I go to school. My prayer topic is to find heavenly mandate and God's special plan for me. Coming to Korea, I held on to the message of 24-25 hour prayer and the blessing of eternity. I want to challenge myself to think about Jesus when playing with my friends and talk about Jesus 24 hours a day. When I return back to my country, I want to do the three concentration prayer to save the 237 nation, 1,000 tribes and 14 islands countries of Oceania. Hello, we are from Vanuatu. We are very happy to participate in WRC as a remnant. Let's go save the 237 nation, 5,000 tribes and 14 countries in Oceania. Bye-bye! 안녕하세요. 자루팔라바. Hello, everyone. We are from Samoa. The word of God I received from this WRC is that I needed to enter into 24-25 eternity in order to save Samoa and Oceania. Eternal inheritance, masterpiece, legacy, Jahoo! Hello, we're from the Solomon Islands. We want to share the covenant that we heard at the WRC with the people of Solomon Islands. See you next year. Kamsahamnida. I'm a Palawan teacher in Palau. This is my first time and I am so blessed. When I go back home to Palau, I'm going to use the way people here teach how to know Christ. Thank you very much. Hello, I am from Fiji. And I am an assistant professor at Fiji National University. The work that that we want to do in Fiji, my focus is on the university because I work at the university, so my mission is university missions, to reach out to as many students as possible.
At my university, we are not only teaching students from Fiji, but also from the region like Solomons, Vanuatu, and other countries. So it is a great platform to reach to the region of the Pacific. So my prayer topic to raise as many remnants as I can and teach them the correct gospel.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힘을 준다. 이스라엘, 삼촌, 5천 종족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25.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 바꾸는 힘을 준다. 이 힘 가져오라.
Dakota.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We are Parthians, Medes,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팜빌리아. Judea, Cappadocia, Pontus and Asia, Phrygia and Pamphylia.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near Cyrene.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Visitors from Rome, both Jews and converts to Judaism.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Cretans and Arabs.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말씀이 성취된 마가다락방의 현장. 우리가 걸어온 37년의 여정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The marks of a room where God's word was fulfilled. Our 37-year journey has been that history.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 속에 있었으며 그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Our remnants gathered from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confirmed the fulfillment in the field of Mark Zipperoon for the last 10 days. 이제 계획 때 받은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경기하는 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Now holding to the word they received from the conference as the absolute covenant, our remnants will embark on the journey of the athlete.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렘넌트를 향해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To our remnants running toward the finish line of world evangelization with the covenant of only Christ,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with the four batons of world evangelization given to the remnants. 복음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의 바톤을 가지고 갑니다. We carry the baton of 24-hour prayer system that enjoys the gospel.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으로 가는 기도 25의 바톤을 가지고 갑니다. We carry the baton of 25-hour prayer going with the power to enjoy the blessings of the throne. 기도의 영원의 바톤을 가지고 갑니다. We carry the baton of eternal prayer. 영원한 것이 후대에게 넘겨지는 미래화 제자의 바톤을 가지고 갑니다. We carry the baton of future disciples passing on the eternal things to the posterity. 우리는 24, 25 영원의 기도를 실행하여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후대와 5천 종족에 남기는 바톤 전달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Actualizing the 24-hour, 25-hour, and eternal prayer, we will be established as the relayers of the baton, passing on the eternal inheritance, eternal masterpiece, eternal legacy to our posterity,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이제 여러분은 파송을 받습니다. Now you are being commissioned. 여러분이 가는 길에 큰 장벽이 세 개가 있을 겁니다. And along your way there will be three great obstacles. 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몇 개 있습니다. And there will be great obstacles in your way that you cannot cross.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가야 되겠습니다. But you must know, going, you must go knowing that.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도울 자가 없을 겁니다. First of all, along your way, you may face a hardship, but there will be no one to help you. 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And they actually won't be of any help to you.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That is the first secret. 그래서 그걸 보고 nobody라고 하는 겁니다. We call that nobody.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Nobody can help you. 렘넌트는 그때 승리했습니다. But that's when the remnants succeeded. 예. 두 가지 줄을 잡아야 돼요. You have to hold on to two lines.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줄을 잡아야 돼요. Hold on to line of changing everything to prayer. 모든 생각과 숨 쉬는 것을 능력 회복으로 바꿔야 돼요. All your thoughts as well as all your breath, you have to change that into the restoration of power. 쉽습니다. It's easy.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24 hours. 붙잡으세요. Hold to that. 지금도 붙잡으세요. Even now, hold to that. 찬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사람 있어요. Even when you prais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just sitting still.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이 찬양할 때 했습니다. But while you are praising, I gave my most important prayer.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보입니다. Then you see what is absolutely impossible. 절망해야 돼요. And you should despair. 네, 절망하지 말았는데 절망해야 돼요. People say don't despair, but you should despair. 절대 불가능합니다. Because it's absolutely impossible. 그 앞에 설 겁니다. You stand in front of that. 그런데 However, 이 기도의 줄을 잡으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If you hold on to the line of prayer, you see what is absolutely possible. 그러면 그릇 준비가 돼요. Then you can prepare your vessel.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Let me give one example.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다 죽게 됐어요. The descendants of Israel were all about to die. 절대 막을 수가 없어. It could not be blocked at all. 절대 불가능입니다. It was absolutely impossible. 그러나 기도하는 요게벳이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However, Jochebed, who prayed, saw what was absolutely possible. 우리 아들이 사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다. Now, there's only one way for my son to be saved. 왕궁이다. To send him into the palace. 그렇죠. That's right.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that 은약이다. is the covenant. 이 은약을 심어서 왕궁으로 보내라. I must plant this covenant in him and then send him to the palace.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And amazing works took place. 그 이걸 보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알게 됩니다. And looking at that, you can come to know that you are the Lord's inheritance. 아시겠지요? Do you understand? 보통 가면 길이 다 막혀. That most times when you go, the way is blocked. 당장 집에 가면 마음이 막혀. Immediately you go back to your homes and your heart seems blocked. 교회 가도 대화가 막혀. Even when you go to church, you just can't communicate. 뭐 부부간에도 대화 잘 안 돼. And even as a couple, you can't communicate. 부모 with each 자식이 other. 대화가 잘 안 돼. There's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괜찮습니다. But it's okay.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So the secret lies there. 아시겠죠? Do you understand?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두 번째입니다. The second point. 여러분이 가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When you go out there, there's so many renowned people.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 It doesn't look as if you can succeed.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안 될 것 같아. It doesn't seem as if it will work if we just study like this. 꼭 기억하세요. You must remember.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영적 서밋이 되세요. Begin from the lowest place and become the spiritual summit. 그게 답입니다. That is the answer. 요셉은 노예로 와서. Joseph went as a slave. 그러나 그 집을 살리는 서밋이 됐어. However, he became the summit that saved that entire household. 알겠죠? Do you understand?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25 hours. 하나님 나라 임한 거요. God's kingdom came. 알아들었죠? You understand? 이걸 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라. And looking at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eternal masterpiece. You'll let others know that.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고. That you are imprinting the bartizan journeys and guideposts. 어디에? Where? 뇌에. In your brain. 영혼 속에. In your soul. 영원한 것에. And in the eternal place. 그러면 뿌리 내려. Then you become rooted in that. 그렇죠. Isn't that so? 그다음에는 체질이 돼. And then it becomes your nature.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No one will be able to block you. 여러분 통해서 여호와의 작품이 이루어진다. And through you, we will see the Lord's masterpiece. 계속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You continue to enjoy this prayer.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리 갔는데 실제로는 서밋이야. And you went to the lowest place, but honestly, 아시겠죠? You are the summit. Do you understand? 집에 가서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When you go to your homes, you can't do whatever you want with your parents. 방법은 하나. But there's only one way. 부모님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서밋이야. That I become the summit that prays more than my parents. 교회 가도. When you go to church, 어른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You cannot do whatever you want with the adults.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서밋이야. You can pray for those people and save them. 놓치지 말아야 돼. Do not lose hold of this. 세 번째 벽입니다. That is the third wall that we face.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That they will try to make you give up. 아니면 설치게 만들 겁니다. Or make you too busy. 포기하는 거하고 설치는 거는 같은 수준이에요. That giving up and rushing into things are the same thing. 예, 포기했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To say that you give up means that I can't do it. 설치는 거는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nd to rush ahead means that I can do it.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Both are wrong.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돼. You have to have assurance. 어떤 확신? What kind of assurance?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That God is preparing something 맞죠? that He will absolutely fulfill. That's 그 right. 확신이세요. Have that assurance.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eternity. 그걸 보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And looking at that, you are the Lord's legacy. 아시겠죠? Do you understand?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세요. Look at the entire Bible.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It was not something Moses did, but God prepared. 요게 비밀입니다. This is the secret. 이거 모르면 낙심해. If you don't know this, you become discouraged. 아니면 설쳐. Or you just rush ahead. 대부분 기독신자들은 불신자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만은 그렇게 하지 마. Most Christians are living by the methods of unbelievers, but at least you should not. 기도의 줄 24 붙잡고 여호와의 기업을 만들어내라. Then hold on to the line of 24-hour prayer and make the Lord's inheritance. 기도의 줄 25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들어. Grab hold the line of prayer 25 hours and make God's kingdom come. 그게 여호와의 작품이야. That is the Lord's masterpiece. 기도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참된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내라. Then hold on to the covenant of eternal prayer and make the Lord's eternal legacy. 확신 가져야 돼. Have assurance.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렘넌트가 많이 모이니까 뭐 어떻게 저리 모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Those who do not believe in God or those whose spiritual eyes are dim, when they see all the remnants gathered, they wonder how could they gather all the remnants like that. 어떤 사람요? 우리가 막 잘해서 되는 줄 알아.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that this is all working because we're so good. 아닙니다. No. 하나님이
후대를 일으켜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That God is raising 그렇죠? the next generation to save the age. Isn't that so? 명심해야 돼요. Keep that in mind. 이번에는 모든 준비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And this time, I think all the preparations were made so well. 저는 사실은 이 킨텍스가 이 집회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And honestly, I didn't want to have the conference at Kintex. 이 분위기는 좋은데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The atmosphere is very good, but I cannot give the message.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However, that was not the case this time. 내가 보니까 제대로 된 음향 팀을 만난 것 같아. And I think that we met a very proper sound team. 그리고 일꾼들도 막 기도 속에서 하니까요. 너무 편안하고 순조롭게 돼. And even the workers are doing everything in prayer, so everything is going so smoothly.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받는 시간 되면 쫙 모여들고 끝나면 쫙 나가고 이렇게. Then when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 our remnants come all in, and then when it's finished, they all go out.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And even this too is the work of God. 마지막 결단 내리세요. Lastly, make a resolution. 나는 앞으로 학업이 모든 것이 세계 살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겠다. In the future, everything that I have in my studies, I will become the main figure of the holy meditation movement. 나는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겠다. I'll become the main figure for the weekend age.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겠다. I'll become the main figures for the three courtyards. 이것도 오늘 보기 다 잘했어. 그 태권도도 보니까 전에는 그냥 하든지 뭐 뮤지컬 어저 이 K-pop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And so I was looking at all the teams up here, even our taekwondo team. In the past, they were just doing their moves, but now it's almost like watching K-pop. 오늘 그 뮤지컬 하는 팀들이 음악인 아닙니다. 우리 망대들입니다. And even the musical team that we saw, they're not professionals. They're our bartisans.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음악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And looking at that, I realized why music needs to exist. 아, 저런 인생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 And that's how they can tell their life story and praise. 잠시만 보지, 잠시지만은 아, 뮤지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Even though it was just for a brief moment, it made me think what musicals need to be. 이걸 보여줬어. They showed us that. 많은 전문인들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어요. That it had content that can really give a lesson to our many professionals. 너무 감사합니다. I'm so thankful. 특히 이번에는 바누아투, 통과, 몇몇 오세아니아 주에 온 나라들이 시작입니다. And especially this time we have Vanuatu, Tonga as well as the island nations of Oceania. They are the start. 예,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뒤에서 밀고 참여한 겁니다. And the many people of prayer really supported this from behind. 아마 내년에는 일찍부터 전국 세계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And probably next year from early on throughout the nation of the world churches will arise. 세계 명심해야 됩니다. And so keep in mind those three things. Nobody에서 모든 것 찾아내라. Find everything from nobody. Nothing에서 모든 것 찾아내라. Find everything from nothing. 그게 렘넌트입니다. That was the remnant.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붙잡고 그걸 가지고 Everybody, everything을 만드는 거다. That hold on to the important things that God has given to you, and with that, you make everyone and everybody and everything. 오늘 이게 마무리하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And this is the evangelist's confession that brings everything to a close.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는 겁니다. That I'm not standing here explaining. I am testifying. 여러분 증인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may you all go out as witnesse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짧게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마음 담은 마무리하는 기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And so even if it's for a brief moment, really take this time to pray and place this in your hearts. 오늘은 지금은 좀 조용히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조금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And right now, have a time of prayer where you quietly hold to the word you received and pray before God.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런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your hearts, enter into deep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until our presider comes out.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모두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May this be a time where every one of us holds on to the important covenant of God.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Help us to uncover who we are.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And help us to uncover what we must do. 왜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And help us to know why we must do that.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발견하게 help 하옵소서. Help us uncover what it is that you desire from us.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We pray. Amen. 우리 시간을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대회 때 주신 말씀, 또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And the covenant that's been relayed to us through this evangelism, the evangelist confession. Let's really pray with that. 세계 살리는 묵상 운동에 또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237 오천정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Help us to really take on the path as witnesses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as we become the main figures of the holy meditation movement.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et's pray together.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속에 나
출발합니다. The 237 remnants carrying the flags of the 5,000 tribes will now depart to the field.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훈련받는 이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현장 복음할 제자 찾아 세우는 영적 농부로 현장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As spiritual soldiers and trained competitors, these remnants are heading towards the field to become spiritual farmers who will find and raise disciples for evangelization of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일곱 망대를 세우고 일곱 여정을 갖게 되는 렘넌트들이 일곱 이정표로 향하게 됩니다. These remnants who will establish the seven bartizans and embark on the seven journeys are now heading towards the seven guideposts.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 렘넌트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et us all unite in prayer so that these remnants who are the inheritance of God may arrive for the 237 nations and the five powers. 또 먼 길을 떠나시는 우리 이미 전도자를 축복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만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의자를 다섯 개씩만 쌓아주시면 너무 나머지를 정리한 스태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I know everybody has to travel far, but if you can just stack up five chairs around you, that would be so helpful for the staff. 조금만 나가시면서 다섯 개씩 묶음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can just stack up five chairs and put it in a stack, that would be so helpful. 그리고 정리하시고 우리 가실 분들은 빨리 또 현장으로 가시고 또 우리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실 분들은 편안하게 앞쪽으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ose who need to quickly go home, please go home peacefully. 아이고 우리 하나 되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those who want to give praise to God, you could come up to the front of the stage. Thank you so much for devoting this time for God. 행복하게 정리하시도록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sing in Christ Jesus so they can stack up these chairs in joy. 나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님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거예요. We're going to sing one more song. 저는 어저께 분명히 뛰었는데 아무도 저보고 안 뛰었다고 얘기하는. I remember jumping, but not a single person told me that I jumped. 자, 우리 멀리 가시는 분들은 먼저 출발하셨고 또 시간이 있지만 우리 기쁨으로 함께 뛰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o those who have to travel far, you can please go on your way. Those who are giving praise, let's jump up and praise God. Yeah. 박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Our Lord who is our Savior